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시리즈의 4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간의 폭력성을 감소시키는 기제로서 자기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인간이 자기 통제 능력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폭력의 감소가 최근의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라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라는 단어를 너무나 편리하게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흔히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와 문화적으로 사용되는 진화의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에서의 폭력의 감소, 특히 최근의 폭력의 감소 현상이 최근의 생물학적 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가 문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유전자 구조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변화한 문화에 더 적합한 유전자를 갖게 된 개인이 이웃보다 더 많은 후손을 남겨 다음 세대 유전자 풀에 더 많이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단의 유전자 조성이 차츰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명화 과정을 겪은 사회에서는 충동적 폭력성으로 얻을 수 있는 보수가 홉스식 무정부주의 시절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복수하는 성향이 유리하기보다 해롭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어더는 사이코패스와 다혈질을 속가내어 감옥과 교수대로 보낼 것입니다. 반면에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들과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식을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과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유전자들이 번성할 테고 포식, 우세, 복수의 고삐를 풀어놓는 유전자들은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의 인지적, 감정적 능력들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1만 년 동안 인간의 폭력성이 감소했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따른 행동 차이는 엄격히 환경적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표준 가정에 따르면 인간 사회들이 서로 나뉘고 달라진 수백 수천 년은 인류의 전체 존속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적응적 변화는 대개 점진적이므로 인류의 생물학적 적응은 대부분 수만 년 전에 수렵 채집 생활 양식에 맞춰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언어, 인간적 추론, 본능적 심리, 성적 질투, 두려움, 분노, 사랑, 혐오와 같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특성을 만든 적응이 고대에 이루어졌고 인류의 심리에 통일성이 있다는 가정은 단지 가정일 뿐입니다. 생물학적 진화 속도는 여러 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자들은 선택압의 세기, 인구 구성, 변화에 필요한 유전자의 수, 유전자들의 상호 형태 등이 있습니다. 많은 유전자가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기관이라면 진화에 억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의 유전자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소수의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질적 조정은 그것이 적응도에 충분히 효과를 미치는 한 불과 몇 세대 만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집단들이 여러 인종, 민족, 국가로 갈라진 뒤 지금까지 살아온 수천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에도 약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시 화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쥐를 4에서 5세대만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면 기존의 실험실 생쥐들보다 확연히
더 공격적이거나 덜 공격적인 계통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인간의 폭력성은 지와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복잡합니다. 만약 더 폭력적이거나 덜 폭력적인 개인적 변이가 후손에게 유전되는 특질이라면 선택은 분명 더 많은 후손을 생존시키는 변이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인간이 드러내는 공격성 중에서 유전자 변이에 의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격성이 유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출생 직후 분리되어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에게서 그 특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전자는 공유화돼 가정환경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상관관계가 더 큰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형제가 입양된 형제보다 상관관계가 더 큰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법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기법들의 결과가 하나로 수렴한다면 문제의 특질이 유전된다고 믿을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런 기법들로 살펴본 결과는 반사회적 성격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향에는 유전되는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물론 그 효과가 환경에 약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1984년 덴마크의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양부모가 범죄자인 집안에서 자란 청소년들 중에서 생물학적 자식은 약 25%가 범죄자가 된 반면 친부모가 범죄자가 아닌 이들 중에서는 15%만이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자동차 절도와 같은 비폭력적 범죄에서만 생물학적 연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폭력적 범죄성만 유전되고 폭력 자체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 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의 수가 비폭력 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이고 이는 표본의 수가 적다는 문제와 유전율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폭력 연구는 좀 더 민감한 척도를 사용해서 훨씬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런 자료를 행동 유전학적 도구들로 분석한 결과 세 기법 모두에서 공격성은 상당히 유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 선택, 다시 말해 진화의 과정은 인구의 평균적인 폭력성을 바꿀 때 사용하는 원재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전성은 진화적 변화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자들을 따로따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자연 선택이 우리의 폭력성을 더 높고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경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가축화할 때 발달 과정에서의 몇몇 요소들을 지연시켜 유아적 특징을 성인기까지 유지시켜서 길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유아형 보유 혹은 유형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가축화한 개통들이나 종들은 두개골과 얼굴이 조금 더 새끼처럼 생겼고 성차가 적고 더 쾌활하고 덜 공격적입니다. 말, 소, 염소, 여우처럼 인간이 일부러 가축화한 농장 동물은 물론이고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야영지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다가 스스로 가축화를 거쳐 개로 진화한 늑대의 한 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석기 인간들의 화석에서도 유형 성숙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지난 3만에서 5만 년 사이의 인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뇌의 곳곳에 존재하는 수용기들에게 작용하는데 수용기들의 개수와 분포는 개체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옥시토신은 공감과 신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난교적인 초원 밭지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에게는 없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수용기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했을 때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기를 원래 지니고 있는 프레리 바찌처럼 일부 일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자 변화가 공감과 유대, 나아가 공격성 억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세를 다투는 도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은 혈류로 방출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뇌의 테스토스테론 수용기 분포 패턴에도 역시 달려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용기 유전자는 개인마다 변이가 있으며 민감한 수용기를 타고난 남자들은 매력적인 여자와 대화할 때 테스토스테론의 분출을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하며 강간범과 살인범으로 구성된 표범 집단에서는 그런 사람의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는 유전 경로는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연 선택의 표적이 되어 공격적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란 뉴런에서 배출되는 분자들입니다. 이 분자들은 뉴런들 사이에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 다른 뉴런 표면에 수용기에 결합함으로써 그 뉴런의 활동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뇌에서 특정 패턴의 신경 자극이 퍼지게 만듭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을 포함하는 카테코라민이 있습니다. 카테코라민은 뇌의 여러 동기체계와 감정체계에서 사용되고 카테코라민을 분해하거나 재활용하는 단백질들이 그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 단백질 효소 중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A, 줄여서 MAO-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지 않도록 분해하는 일을 맡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축적되면 생물체는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공격성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O-A 생산량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이 낮아지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져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보고에서 폭력 행위를 고백할 가능성이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화난 얼굴이나 겁먹은 얼굴을 보았을 때 편도는 더 강하게 반응하되 눈학 겉질은 덜 반응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저활성 MAO-A 유전자는 다른 성격 특징들과 무관하고 공격성에만 특수하게 작용합니다. 저활성 MAO-A 유전자를 가지는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자라나면 특히나 공격성을 띠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활성 MAO-A 유전자는 폭력을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 고활성 MAO-A 유전자는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에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명화 과정을 통해 문명화된 사람들이 체질적으로도 폭력을 덜 행사하도록 변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1788년부터 1868년까지 영국은 기결수 16만 8천여 명을 호주 식민지로 추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호주 사람들은 건국 선조들의 난폭한 성질을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현재 호주의 살인율은 모국인 영국보다 더 낮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 역시 1945년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평을 들었지만 오늘날은 아마 가장 평화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력성 면에서 최근에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하나의 사례는 약 천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 정착한 폴리네시아인을 선조로 둔 마오리족입니다. 다른 부족처럼 마오리족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오리 문화에는 전사의 과거를 연상시키는 상징이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에 발표된 연구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발표된 연구의 결과는 마오리족 사람들이 유럽인의 후손들보다
저활성 마오 A 유전자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구한 학자는 이에 대해 이 유전자가 마오리족에서 선택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성향은 그 선조들이 뉴질랜드까지 험난한 카누 여행을 하는데 유리했을 것이고 이후 부족 간 전투를 치를 때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유전자 선택의 징후들이 유전적 병목 현상 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선조 집단이 가졌던 모자기 유전자 조합이 그저 우연히 번성하는 후손에서 증폭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유전자의 저활성 상태가 중국인 남성들에게는 더 흔한데 중국인은 최근에 전사들로부터 유래한 집단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딱히 사회 병리 현상을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인구에서는 이 유전자와 공격성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 영상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최근에 생물학적 진화가 벌어져 인류가 더 폭력적이거나 덜 폭력적인 방향으로 변했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실제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한편 그것이 유전적인 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변화들 중에 가장 극적이었던 사건은 위대한 범죄 감소 시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미국의 살인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연간 7%에 해당하는 급격한 감소였고 폭력의 한 척도인 살인율은 두 세대 만에 원래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 시리즈의 13번째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전자 빈도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자극이 우리 내면의 폭력성을 억제하는 것들의 설정을 조절함으로써 폭력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는 최근의 생물학적 진화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폭력 감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그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